그다음에 또 알고리즘 또뭐 재밌는 건 많습니다. 알고리즘 뭐 여러분들이 흔히 그 핸드폰에 있는 항상 새로운 친구 전화번호를 이제 스토어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그게 곧바로 여러분들 전화기에 가나다 순서로 착착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가나다 순서로 쫙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터져 있는 거를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숫자라 그럴게. 아무렇게나 숫자가 섞여 있는데 숫자가 작은 큰 순으로 제일 작은 게뭐 그다음 이렇게 쫙 이렇게 정렬해 주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걸 소팅이라 그러는데 정렬. 인풋의 사이즈가 n 그러면 뭐냐면 정렬할 숫자가 n 개가 있어. 이게 네. 예를 들어서 10, 8, 9, 1, 5, 20, 2, 27, 그다음에 뭐 15, 뭐 이런 게쭉 있으면 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오름차 순이니 이게 1, 5, 8, 9, 10, 15, 27 요렇게 하는 걸 소팅이라 그래요. 이게 별것도 아니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까? 웃는 학생. 오케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 응? 어떻게? 앞에 두개 비교해서 앞에 게 작으면 그만두고 크니까 뒤집어? 오케이. 80. 그다음 두 개. 10. 뒤집어. 10. 뒤집어. 그죠? 오케이. 뒤집지 마.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은 아, 요거래. 뒤집어. 에? 오케이. 제일 오른쪽이 제일 큰게 나오네. 이거는 제일 큰 놈이 확실하네. 맞아요? 꼭 이거 옛날 우리 그런 거였지, 그지? 뭐 친구들하고 묵집하고 이겼고. 아, 내가 졌네. 너 가. 응? 그지? 왕초 구하는 거. 그래서 얘가 왕초야. 그지? 오케이. 그 다음은 똑같이? 오케이. 요거 뒤집을 필요 없네. 이게 작으니까. 그죠? 이거 뒤집어. 이거 뒤집고요. 이거 뒤집을 필요 없네. 그죠? 일단 가야지 끝까지. 이거 뒤집을 필요 없고. 여기서 왕초는 얘네, 그지? 마찬가지로, 그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 해볼게요. 뒤집어야죠, 그죠? 오케이, 1, 8. 뒤집어야죠. 뒤집는 거 아니죠? 오케이. 아, 뒤집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 뒤집어? 아니야. 이거 뒤집어? 아니야. 여기서는 왕초가 이거네. 됐어. 나머지 하나네, 그지? 왕초. 오케이, 끝. 그죠? 오케이. 내가 몇번 했어? 이게 N개라면 내가 비교를 몇번 했니? 맨 처음에 몇번 해? 그렇지, N-1번. 그 다음엔? 그래. 이만큼 하죠? 이게 컴플렉시티야. 이거 뭐예요? 빨리 여러분들 유치원 때 배운 거. 응? 요만큼 하지, 그지? 오케이.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요만큼이 걸려요. 방금 그 학생이 1960년대에 태어났으면 요거 발견하고선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 이름 뭐라 붙일래? 이 방법,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일래? 응? 붙여? 어디서 들었어? 초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 다닌 거 아니야? 뭐라고 붙일래, 이름? 옆으로 나서 그래, 내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지? 9, 8, 1, 5, 27, 15 이런 거였나? 바꾸지 않죠? 바꾸지 않고요? 바꿔요? 저기 음향 효과 들어간다.
뽀로로. 그 다음에 요것도 뽀로록. 요것도 뽀로록. 뿅. 맨 위에 떴어. 뽕. 그 다음 다시 또 뽀로록. 뽀로록. 뿅. 뭐로 붙일래? 뽀로록 소팅이라고 붙여. 오케이? 그래서 외국 애들이 이걸 버블 소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n개가 있으면 n스퀘어만큼 컴플렉시티가 있어요. 저게 최소니까 사람들이 막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저 소프트웨어 많이 쓰니까.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또 대표적인 방법이 또 이런 게 있어. 되게 쉬워. 아까 또 내가 반복해서 쓰겠지만 어떻게 됐니? 15가 있고 27 있고 뭐4 8 9뭐12뭐 이런 게 있어. 이따 그래 봐. 오케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요놈들을 쫙 비교해서 작은 놈 왼쪽, 큰놈 오른쪽으로 줄을 세워. 이렇게 해볼게. 요 기준! 좌우로 정렬이야. 알아서? 그럼 이놈들이 예! 하면서 비교하고 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요거 작으니까 이쪽에 쓰고요. 8 작으니까 이쪽에. 쓸때 이제 여기 각자 알아서 여기 이쪽에. 9, 10, 2, 뭐 이렇게 재미가 없니? 어? 2. 그다음에 또뭐 있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뭐 22, 뭐 이런 게 있어. 22. 이렇게. 또 하나 하자. 38. 오케이. 38. 이렇게? 요거를 각 줄마다 계속해. 똑같은 일을 반복해. 아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했던 거랑 똑같아. 버블 소트도 그지? 비교하고 뽀로록 나왔으면 오케이. 그다음 또 하고, 그죠? 이 경우도 똑같아. 이두 줄이 똑같아. 얘 기준으로 작은 놈이 이쪽, 큰 놈이 이쪽. 오케이? 그러면 8, 9, 10, 2. 얘 기준으로 22, 38. 오케이? 요 줄, 얘도 기준으로 8 기준으로 9, 10. 그죠? 9 기준으로 미안합니다. 요거야. 요게 소팅이야. 응? 응. 그래서 아무렇게나 서 있는 놈을 일방식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횡으로 순서대로 쫙 씁니다. 요거는 몇 번을 하겠니? N개가 있으면. 요거는 분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때에 따라 달라. 때에 따라 달라요. 왜 다른지 볼게요. 일단 제가 그림으로 그릴게. 줄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요놈이 하나 딱 있고. 맨 처음 하면 쫙쫙 해서 대충 반으로 갈라진다 그러자. 이렇게? 대충 이거의 길이가 반으로 짠, 짠 갈라져요. 요거 할때몇번 비교해? 기준 다 비교해서 양쪽으로 갈라. 몇번 비교해? N-1번. 그 다음에 대충 반으로 갈라진다 그럴게요. 오케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 이거 얘 기준으로 이거 갈라. 얘 기준으로 오케이? 몇번 비교해? 한명 빼고 나머지 두명 빼고 뭐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매번 모든 애들이 다 비교를 해. 한 번씩, 그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n번. n-1인데 -1은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째째하니까. 왜 신경 쓰지 않는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n이야. 한 번. 그지? 그죠? 정렬 그러면 얘 기준으로 그러면 전체 애들이 한 번씩 쫙 갈라져요. 나머지 또 해. 그럼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그죠? 이걸 몇번 하니?
이거 해. 또 해. 반으로. 또 해. 반으로. 또 해. 반으로. 또 해. 그럼 반으로. 몇번 해니? 마찬가지 N번이야. N번일 거야. 그지? 몇 개가 줄긴 하겠지만 하여튼 N번. 매번 N번을 몇 번을 하겠니? 이게 결국엔 쭉쭉쭉쭉 돼서 한 줄로 쫙 나오려면 반으로 주고 반으로 주고 반으로 주고 반으로 주고 반으로 주는 게한 명이 되게. 그죠? 전체가 반으로 줄어요. 오케이? 그게 또 왜? 전체 하면 하나 반으로 줄었어. 각각을 또 하면 또 각각 반으로 줄어요. 그죠? 이게 또 반으로 줄어요. 언제까지? 이게 횟수를 몇 번을 해요? K번을 해요. 언제까지? K번 해가지고 1이 나올 때까지. 하나가 쭉쓸 때까지. 맞죠? 응.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매번 하는데, 매번 하는데 모든 애들을 한 번씩 다 비교해서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이 산들이 쭉 2분의 1씩 줍니다. 줄면서 결국에는 하나로 쫙 정렬 횡대로 샥 서요. 순서대로. 군대 가서 안 해봤지,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 응, 군대에서 이렇게 안 하지. 응? 기 순서대로. 하면은 봐요. 매번 N번씩 하는데 몇 번을 하냐면 N에 2에 K승으로 했을 때 이게 1이 될 때. 얼추. K가 뭐야? 로그 베이스 N이야. 매번 N번을 몇번 하냐면 이 정도 해요. 이 정도. 오케이? 아까 그 뽀로록 소팅이 몇 번? 2분의 1의 N자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N이에요. 그죠? 하는 일. 그때는 뭐 정확했고요.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정도를 해요. N 요거를 다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N을 앞에다 쓸게요. 2는 내가 빼드릴게요. 요거. 요게 작으니 이게 작으니 N에 따라서 달라요. 응? 응, N에 따라서 다를 거야, 아마.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뭐가 작아지냐면 이게 훨씬 작아요. N 자승보다. 그죠? 이거 N 곱하기 N이고요. N 곱하기 N하고 N 곱하기 로그 N하고 로그 N하고 N 이게 훨씬 작기 때문에 이게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게 더 빠릅니다. 이 알고리즘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뭐라고 부르냐면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싱겁죠? 빠른 소트라 그래요. 퀵 소트라 그래. 근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그건 운 좋을 때고요.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더럽게 나쁠 때도 있냐면요. 비주얼라이즈 해드릴게. 뿅. 이미 소트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좌우로 정렬 그러면 여기 하나만 남고 나머지 여기 하나가 쭉. 요 기출을 해서 좌우 정렬했더니 쭉. 이건 뭐야? 반으로 안 나눠져요. 하나씩만 겨우 줄어들면서 계속 가. 몇번 해? 비교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지. N-1번, N-2번, N-1번. 아까랑 똑같아, 그지? 그래서 운 나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운 좋으면 아까 같이 반으로 대충 쪼개지면 이렇게 되고요.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많을까? 아까 같이 전반적인 인풋의 파퓰레이션이 이만큼 있어. 아까 같이 특이한 케이스는 요만큼. 나머지는 대충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케이스. 에버리지로 하면 저번 시간에 누군가 물어봤는데 교수님 컴플렉시티라는 게 누가 여기서 어딘가에서 물어봤었어. 인풋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에버리지를 분석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워스트 케이스는 그러니까 n 스퀘어만큼 들어. 그죠? 이것도 워스트 케이스 아주 최악인 경우에 재수 없을 때 인풋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정말 매스매티컬하게 분석을 해서 하면 평균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게 별로 몇개안 돼서. 응? 그래서 요게 요 퀵소트가 버블소트보다 빨라요. 이렇게 되게.
알고리즘 이제 감이 오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그래요.